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기는 하늘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여름같이 덥습니다. 오늘은 긴 옷을 입고 온걸 후회했습니다. 너무 더웠어, 오늘은. 보세요, 인동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인동초가 피기 시작하죠. 저희들 여기 가게 마당에도 로지에 있던 인동초도 이제 꽃들이 다 맺혔더라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얘들도 이제 이렇게 꽃이 피겠죠. 향기도 좋고 월동도 잘 되는 인동초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꽃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또 가시는 길에 의아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보라색 의아리. 자, 의아리 참 예쁩니다. 얘는, 겹입니다. 보라색. 클레마티스 의아리. 이렇게 꽃대는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의아리 여기 24,000원입니다. 다음은 흰색 인동초입니다. 흰색이랑 이렇게 노란색이랑 이렇게 투톤이죠? 흰색 인동초. 이렇게 여기 끝에서 이제 꽃대가 이렇게 잘안 보이네, 그죠? 이렇게. 얘 흰색 인동초는 묵은둥입니다. 흰색 인동초. 이렇게 보시면은 나무가 이렇게 쭉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색 인동초 17,000원입니다. 다음은 노란 공이. 앞에 영상에서 제가 한번 제가 찍고 갔었는데, 여기 끝에서 노란 공처럼 생긴 동그란 꽃이, 노란 꽃이 핍니다. 그래서 노란 공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커리 화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 공이 만원입니다. 라떼 목마가렛. 이렇게 흰색 라떼 목마가렛. 기본 파트입니다. 라떼 목마가렛. 기본 파트 5,000원입니다. 그리고 제라늄. 아, 보세요. 이렇게. 아, 너무 예쁘죠? 한들한들하니. 이렇게 랜드제라 15cm분입니다. 랜드제라 11,000원입니다. 그리고 목마가렛 투톤입니다. 핑크. 깊은은 이렇습니다. 목마가렛 13,000원입니다. 그리고 맥시멈 목마가렛. 이게 15cm분이고요. 이렇게. 맥시멈 13,000원입니다. 그리고 라떼 목마가렛. 얘는 품이 좋아요. 이만큼. 아이고, 꽃대는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와인 목마가렛인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판매했던 거는 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다 완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꽃대가 많이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이렇게 겹이죠. 오늘은 가격도 좀 내렸습니다.
이렇게 와인 목마가렛 4,000원입니다. 다음은 연보라색 배풍등입니다. 여기는 얘는 지금 기본 포트고요. 이렇게 꽃은 이렇습니다. 배풍등 제가 일전에 계속 판매를 했었는데 15cm 분을 판매했었거든요. 근데 꽃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고 갔는데 다 꽃은 배풍등 꽃은 아시죠? 근데 이렇게 연보라색입니다. 월동도 잘 되는 배풍등 기본 포트 4,000원입니다. 그리고 단정화 흰색입니다. 얘는 이렇게 기본 포트고요. 흰색 단정화 4,500원입니다. 그리고 사피니아 얘는 벨입니다. 미니 벨. 이렇게 찐 빨강, 여기 분홍, 흰색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분은 이렇게 15cm 분입니다. 또 얘들도 좋아하시는 분참 많죠. 미니벨 이렇게 작은 꽃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리고 향슬초 이렇게 흰색이랑 보라색 이렇게 섞어져 있는 거리 화분입니다. 큰 분이고요. 이렇게 잎에서 냄새가 허브 냄새가 나는 바코파 24,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10cm 기본 포트입니다. 보라색. 아, 기본 포트 진짜 너무 예쁩니다. 핑크색은 이제 품절이 되었고 보라색이랑 흰색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흰색 황슬초 기본 포트 이렇게 4,000원입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흑진주 얘는 보라색입니다. 흑진주 이렇게 기본 포트고요. 이렇게 보라색 블루 다이아몬드라고도 하죠. 블루 다이아몬드 흑진주 보라색 6,000원입니다. 다음은 데모르입니다. 아우, 색깔 보세요. 저는 이런 색의 데모르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색 꽃은 또잘 없잖아요. 이렇게 분은 15cm 분입니다. 참 꽃이 참 이쁘죠. 데모르. 얘는 10,000원입니다. 그리고 기본 포트 데모르 연보라색 흰색 이렇게 기본 포트 4,000원입니다. 다음은 꽃다지. 요렇게 요런 꽃이 피는 꽃다지입니다. 꽃다지 이렇게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다지 월동도 가능한 꽃다지입니다. 꽃다지 5,000원입니다. 그리고 분홍 말발돌이 이렇게 분홍 말발돌이 월동이 아주 잘 되죠. 분홍 말발돌이 14,000원입니다. 이렇게 분홍 말발돌이 그리고 솔채. 아유, 꽃대가 엄청나게 물려있네, 지금. 솔채. 월동도 아주 잘 되고, 꽃도 예쁜 솔채. 14,000원입니다. 다음은 겹고강나무. 고강나무는 월동도 잘 되고, 향기도 참 좋죠. 근데 얘는 겹입니다. 겹. 분은 12cm 분인데 이렇게
얘들은 가격이 이제 몸값은 좀 하죠. 가격이 26,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작지만 땅에 심었을 때는 금방 잘 크죠. 저도 저희들 여기 가게 앞마당에 고강이 심어져 있거든요. 지금 꽃대가 다 물려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꽃은 흰색 꽃. 예쁩니다. 다음은 스토크. 야생화죠. 스토크. 약간 좀 특이하죠. 이 꽃은 꽃꽂이 꽃다발 만들고 할 때도 많이 씁니다. 저희들 이렇게 꽃 바구니 만들고 이렇게 할때 보면은 스토크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예뻐요. 이렇게 이런 나무에서 이런 꽃도 피면서 참 특이하고 특이합니다. 이 꽃은 스토크 기본포트 4,000원입니다. 다음은 캥거루 발톱입니다. 캥거루 발톱. 이렇게. 얘는 대품입니다. 이렇게 분홍색. 아, 꽃대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왔습니다. 꽃 보십시오. 분홍색. 이제 얘는 흰색. 이제 대품이죠. 캥거루 발톱 22,000원입니다. 다음은 아시난데스. 아, 꽃 보십시오. 이렇게 하얗게. 지금 꽃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다, 그리고 다 꽃대입니다. 흰 꽃이 이렇게 피는 아시난데스. 기품은 이렇습니다. 그리화분으로 20,000원입니다. 그리고 달개비, 무늬 달개비. 얘는 그리화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화분 되어 있는 달개비. 얘는 30,000원입니다. 다음은 니갈제라입니다. 이렇게 진한 빨간색, 그리고 이렇게 투톤으로 된 연보라색, 그리고 이렇게 흰색, 흰색에 약간 분홍색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니갈제라 15cm분입니다. 가격은 14,000원입니다. 그리고 핑크 랜디제라. 핑크 랜디제라. 이렇게. 15cm분이고요. 꽃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색깔 참 예쁘죠? 랜디제라 14,000원입니다. 다음은 버뮤다 제라늄입니다. 이렇게 찐 주황색, 이렇게 또 이렇게 빨강색, 이렇게 흰색, 연분홍 이렇습니다. 색깔은 버뮤다 제라늄. 버뮤다가 또 나름 또 이것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봄이다는 또 따로 다른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쁩니다. 봄이다 제라늄 16,000원입니다. 다음은 흑진주입니다. 흑진주. 흑진주 기본 포트고요. 5,000원입니다. 가격이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흑진주. 예전에는 이런 가격에 흑진주를 살 수도 없었는데. 흑진주 5,000원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 이렇게 아메리칸 블루. 이렇게 15cm 분이고요. 아메리칸 블루 14,000원입니다. 다음은 팝콘 베고니아. 이렇게 빨간색, 분홍색, 이렇게 두 가지 색깔입니다. 이렇게 기본 포트고요. 팝콘 베고니아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니시다입니다. 이렇게 꽃 보세요. 완전 꽃입니다. 꽃이 덮었어요, 완전히. 꽃처럼 완전 덮여 있습니다. 이니시다. 이렇게 15cm 분이고요. 잘 보이시죠? 이니시다 15cm 분입니다. 14,000원이고요. 다음은 금랑화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 금랑화. 이렇게. 먼지 활동도 아주 잘 되죠. 금랑화 26,000원입니다. 빨간색. 그리고 이렇게 흰색. 얘는 분홍색이네요. 분홍색. 분홍색. 그리고 이렇게 흰색 금랑화, 이렇게 흰색 금랑화, 23,000원입니다. 흰색, 이렇게 분홍색, 흰색, 이렇게 빨강색,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색깔은. 금랑화. 다음은 카네이션입니다. 향기 카네이션. 이렇게 겹으로 된 카네이션. 그리고 이렇게 분홍색,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카네이션. 향기 카네이션. 이렇게 기본 포트고요. 5,000원입니다. 그리고 안개꽃, 이렇게 흰색. 아유, 꽃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피었습니다. 아유, 이쁩니다. 이렇게 흰색, 여기 핑크색, 안개꽃, 9,000원입니다. 그리고 덴드롱. 여기 이제 꽃대가 꽃이 올라왔으면 꽃이 이제 피려고 하네요. 이렇게 안에서 빨간 꽃이 나오죠. 이렇게 덴드론 이렇게 분은 이렇습니다. 이게 10cm인데 좀 높이가 큰 이렇게 10cm, 12cm 정도 되네요. 덴드론 8,000원입니다. 다음은 숲부랭이입니다. 분홍색, 이렇게 흰색,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투톤으로 색깔이 바뀌네요. 숲부랭이 14,000원입니다. 다음은 노랑 칸나. 이렇게 노랑 칸나입니다. 노란색. 이렇게 칸나. 월동이 아주 잘 되죠. 노지 월동이. 칸나. 15cm 분이고요. 칸나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스토케시아 흰색입니다. 스토케시아. 저는 이렇게 15cm 분이고요. 스토케시아. 월동이 되는 스토케시아 12,000원입니다. 체리 세이지, 이렇게 빨간색 체리 세이지,
이제 꽃대가 아직 안 나왔는데 꽃은 이제 금방 피겠죠, 그죠? 여기 끝에서 이렇게 꽃이 나옵니다. 빨간색 체리세이지 7,000원입니다. 그리고 춘절국 이렇게 노란색과 흰색 이렇게 투톤이죠. 춘절국 14,000원입니다. 다음은 후쿠샤. 얘는 빨간색에 이렇게 연 핑크? 흰색은 아니고 연 핑크 같네요. 핑크가 아니고 미색?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아우 꽃 보세요. 이렇게 자그만합니다. 얘는 다른 꽃보다 좀 작네요. 꽃이 이렇게 작아요. 꽃이 아우 보세요. 다글다글하게 꽃이 이렇게 많이 맺혀 있습니다. 지금 기본 포트입니다. 꽃 색깔은 이렇습니다. 후쿠샤 4,000원입니다. 그리고 플룸바고. 아, 요때쯤 되면은 이제 플룸바고가 나올 때가 되었죠. 한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색깔, 연 하늘 색깔 플룸바고 15cm분입니다. 플룸바고. 아유, 예쁩니다. 플룸바고 14,000원입니다. 노루오줌입니다. 월동이 아주 잘 내는 노루오줌. 이렇게 이제 꽃대가 이렇게 이제 꽃 색깔이 나오겠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노루오줌 4,000원입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꽃은 여기까지 소개 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